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짓을 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김민석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 투표지 만표를 집어넣어 줬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위조 투표지 만표를 못 받았으면 그러면 국민의힘의 박용찬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박용찬 후보는 아주 불우합니다. 지난번 선거도 사전투표 조작 때문에 김민석 후보에게 패배했습니다. 이번에도 당일투표에서는 52대 48로 승리했는데 위조투표지가 만표가 들어가면서 패배했습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김민석 후보는 사전투표 조작으로 당선이 된 겁니다. 요약 일단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의 김민석은 선거관리위원회는 김민석이 50% 박용찬이 48%를 받아서 2% 격차로 승리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나 진짜를 구해보게 되면 박용찬이 55% 김민석이 43%입니다. 사전투표 만장을 투입해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꿔버린 겁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 몇 장이 들어갔는가 하니까 11,529표로가 들어간 겁니다. 위조 사전투표지 수가 11,529표가 들어간 겁니다. 11,529표를 만들기 위해서 실제 사전투표일과 투표장에 오신 분들 사전투표에 오신 분들과 발표 사전투표일을 8.15%만큼 부풀린 겁니다. 많이 부풀린 겁니다. 8.15% 이름들 부풀려가지고 11,529표를 위조투표를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여러분 집어넣어 준 겁니다. 남정님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 조작을 표를 어떻게 집어넣느냐 4.15 총선하고 똑같습니다. 사전투표소에 진짜 세 명이 오면은 가짜 투표지 한 장을 김민석에게 주고 진짜 가짜 투표지를 김민석에 진짜 가짜 투표를 한 장 그렇게 집어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영등포을 사례인 겁니다. 11,529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여러분 표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표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여기는 영등포을 선거구의 동 여의도 신길 1동 신길 4동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차이값 그래프입니다. 사전 빼기 당일 처음은 더불어민주당 다음은 국민의힘입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의도동의 차이값 사전 빼기 당일 15%입니다. 미친 수치인 겁니다. 표를 집어넣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가 여의도동에서 당일 투표 득표는 27%를 받았는데 사전투표율이 42%가 나온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15%만큼 여러분들 밀어준 겁니다. 정상적인 투표 같으면 당일 투표가 27%가 나오면 사전투표가 27%면 27% 0값이 나와야 됩니다. 차이값이. 이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값입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거 아니까 득표수를 더해 준 겁니다. 그래서 차이값 그래프가 뚱뚱합니다. 이렇게. 10%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통계학의 기둥에 해당하는 대수의 법칙. 대수의 법칙은 모집단으로부터 사전투표 집단과 당일투표 집단을 끄집어내면 특정 후보의 총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은 같거나 비슷해야 된다. 커야 오차범위 0에서 3%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게 통계학의 대들보. 기둥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반과학적 사실이 나온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가지고
김민석 후보와 함께 표를 세 사람당 한 표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11,000표를 이렇게 집어준 겁니다. 11,529표를.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보게 되면은 여러분 이런 그래프 이런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4월 10일 총선 영등포 3장당 가짜 투표지 한 장을 투입하다. 이게 사전투표 분석 결과입니다. 표를 얼마나 집어넣는가 하니까 여기 C 11,529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사전투표에 직접 오신 투표자 수는 34,588명입니다. 선관위가 사전투표에 온 사람이라고 국민들을 속인 가짜 사전투표자 수는 46,117표인 겁니다. 발표 사전투표자 수. 실제 사전투표 34,588표. 부풀린 사전투표자 수 11,529표. B와 C를 합치게 되면 A가 나오는 겁니다. 진짜 가짜 진짜 가짜를 합치면 발표 사전투표자 수가 나오는 겁니다. 이 발표 사전투표자 수 46,117표는 4분의 3은 진짜고 4분의 1은 가짜인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짜표를 만들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도운 겁니다. 11,529표를 공짜로 김민석 후보가 받은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에 몇 표를 투입했냐? 8,427표를 투입한 겁니다. 예. 관내 사전투표에 몇 표를 투입했냐? 3,118표를 투입한 겁니다. 예. 이렇게 투입해가지고 사전투표장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장씩 위조투표지를 투입한 겁니다. 이런 짓을 선거관리위원회가 한 겁니다. 나라가 정상적인 국가라면은 범법자들을 수사해서 단죄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겁니다. 10년째 이 일이 계속되는 겁니다. 따라서 대통령 선거는 당연히 패배하는 겁니다. 대패할 겁니다. 윤 대통령은 입을 다물겠죠. 국민들이 저항해야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저항해서 예, 주인이 국민이지 어떻게 선관위가 주인인 나라가 있느냐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러면 선거 결과를 딱 종합하게 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예, 이 밑에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입니다. 박용찬 후보가 48,515표를 받았습니다. 진짜 실제. 김민수 후보가 38,122표를 받은 겁니다. 박용찬 후보가 1,393표로 승리한 선거였습니다. 이것을 11,529표를 집어넣어가지고 김민수 후보가 1,136표 차이로 승리한 것으로 선관위가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꿔버린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 조작을 통해서 실물 위조 투표지 투입을 통해 가지고 1,393표 차이로 승리한 박용찬 후보를 1,136표 차이로 패배한 후보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한 거죠. 뭐 더 이상 사족을 붙일 필요가 없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영등포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이게 여러분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 일을 조금 더 여러분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투표에 이런 표를 더해줬기 때문에 왼쪽이 조작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차이값 그래프입니다. 이게 조작한 겁니다. 선관위가 이렇게 조작해서 표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오른쪽은 뭐냐? 여러분 오른쪽은 여기서 찾아낸 조작에 사용된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복원한 겁니다. 일단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적습니다. 모두 다 오차범위 0에 3%씩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이 각 후보가 비슷하거나 같다는 것을 뜻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를 만든 겁니다. 표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사전투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사전투표 득표율이 33.10%. 이게 가짜입니다.
진짜는 24.95%. 얼마만큼 뻥튀기 했습니까? 8.15%만큼 뻥튀기 한 겁니다. 그래서 11,529표를 전부 다 김민석의 사전투표율에 대해준 겁니다. 김민석은 실제 사전투표율은 43%인데 표 11,529표가 더해지면서 가짜 사전투표율이 57%로 늘어난 겁니다. 가짜를 더해줬으니까 사전 빼기 당일이 플러스 14%가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조작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진짜를 보시게 되면은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득표 득표율이 다 0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득표 득표율이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조작질을 한 겁니다. 이거를 덮어서는 안 되는 거죠. 나라가 참 걱정이 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다른 경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조작을 하게 되면은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위가 이 위쪽이 선관위 발표된 자료입니다. 이 밑쪽이 제야 전문가가 선관위가 발표한 가짜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찾아낸 규칙을 가지고 진짜를 복원한 겁니다. 여러분 사전투표율이 24.95%인데 뻥튀기를 한 겁니다. 33.10%로 8.15%만큼 뻥튀기를 한 겁니다. 선관위 자료 보시기 바랍니다. 이 왼쪽이 더불당 김민석 후보입니다. 김민석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이 57%, 당일 투표 득표율이 43%, 미친 수치입니다. 사전 빼기 당일이 플러스 14%입니다. 표를 더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전투표를 조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 투표지 11,529표를 더해줬기 때문에 사전투표율이 뻥튀기가 된 겁니다. 그러나 하단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를 구해보게 되면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이 같습니다. 이런 박스 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김민석 후보는 실제로 당일 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 67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뭐라고 뻥튀기를 했습니까? 당일 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 118장을 받았다고 발표한 겁니다. 11,529표를 대가지고 이렇게 부풀려준 겁니다. 이쪽은 표를 손을 안 댔기 때문에 당일 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 65장이 배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제가 이런 방송을 하더라도 선관위 관계자들이 아무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겁니다. 왜? 본인들은 알 겁니다. 조작을 했다는 걸. 숫자를 조작한 겁니다.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범죄자들이 남긴 그야말로 그냥 범죄에 사용한 총을 남긴 겁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김민석 후보는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